어제여서 오늘 이곳 경남 고성에서 어린이 씨름왕의 탄생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회 전국 어린이 씨름왕 대회 오늘 대회 마지막 날 어제여서 용인대학교 김보경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부터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이 어린 씨름을 하는 친구들이 오늘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이 날씨마저도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날씨 속에 오늘 대회 마지막 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체급별 씨름왕이 결정이 됐었고 단체전 우승팀도 이제 생겨났는데 오늘 또 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네, 어제가 이 체급별 경기였다면 오늘은 다람쥐급, 사슴급, 반달곰급, 체급에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씨름왕의 자리를 놓고 격전을 벌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회 마지막 날 또 어떤 선수가 씨름왕으로 등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고성입니다. 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가야국의 찬란함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경남 고성에서 어린 씨름왕 대회 마지막 날 경기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오프닝에 말씀을 해드렸듯이 어제는 뭐 체급별 씨름왕이 결정이 됐었고 단체전의 우승팀도 이제 생겨났는데 오늘은 대회 이제 마지막 날 경기 되겠습니다. 네, 대회 마지막 날로서 오늘은 체급에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이 이 씨름왕의 자리를 놓고 격전을 벌이는 날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체격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이 지금 8강 무대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수들 보니까 뭐 경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죠. 경기 전에는 정말 영락없는 아이의 모습인데 네. 또 이 씨름판에서는 아주 뭐 눈살도 아주 매섭고요. 네. 승부사적인 기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자, 어제는 꽃사슴급이었던 박정은 아나운서. 오늘은 이제 반달곰급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정은 아나운서. 네, 오늘도 꽃사슴급 맞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은 체급이 없이 진짜 씨름의 왕을 가리는 왕중왕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는 선수들이 내가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우승 후보가 두 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예상대로 정선우 선수와 강민상 선수를 꼽았습니다. 이 두 선수 숙명의 라이벌답게 어제 이 개인전 결승에서 정말 치열한 혈투를 펼쳤고요. 결국 이 무릎을 꿇고 말았던 정선우 선수는 주저앉아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우승을 차지했던 강민상 선수는 소리를 지르며 모래를 집어던지는 세레모니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두 선수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치열한 혈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건은 정선우 선수의 몸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선우 선수 어제 두 번이나 장외 밖으로 넘어지면서 단체전 기권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경기 전 정선우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상태는 정말 좋다고 하고 컨디션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전을 꿈꾸고 있는 정선우 선수 오늘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만큼 이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복수 혈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지금부터 즐겨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등록 선수의 네. 그 씨름왕 결전이 좀 많은 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바로 이제 어제 강민상 선수 어제 반달곰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죠. 네. 네, 그리고 정선우 선수와 함께 어제 있었던 경기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요. 오늘도 이 두 선수가 등록부의 8강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거기에 앞서서 저희는 먼저 이제 비등록 선수의 8강 경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진표를 보시면 장주호, 김건우 선수가 붙겠고 최윤호와 김찬율, 김범희, 박범준, 윤수혁, 박정은 선수가 8강에서 이제 대결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체급 상관없이 등록 네. 선수와 비등록 선수로 나뉘어서 이제 8강부터 씨름왕까지 결정이 되겠고요. 자, 비등록 8강 경기는 곽원순 주심과 박상원 주심, 그리고 최성섭 주심이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이제 장주호 선수와 이제 김근호 선수가 준비를 하겠어요. 부산 연서초의 장주호, 또 충남 엄사초등학교의 김근호 선수가 준비를 하겠는데, 특히 이제 김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반달곰급에서의 또 좋은 활약이 또 있었습니다. 실망으로 네, 등극을 했었어요. 55kg 이상 반달곰급에서 어제 체급별 이제 씨름 왕이 됐던 선수죠. 네, 먼저 청사빠 부산 연서초등학교의 장주호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장주호 선수 신장은 158cm이고요. 체중이 68kg입니다. 주특기는 밀어치기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송인환 감독의 지도를 받는 선수입니다. 네. 아직까지 주요한 전적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비등록부 8강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 한번 좋은 성적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상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비등록부 네, 반달공급에서 씨름왕으로 등극했었던 충남 엄사초등학교의 김건우 선수가 홍사빠를 차겠습니다. 네, 김건우 선수는 신장이 163cm고요. 체중은 68kg입니다. 주특기는 모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바로 어제 열렸던 이 반달공급에서 씨름 왕이 됐던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마 대회를 이끌어가는데 좀 여유 있게 하지 않을까. 어제 씨름 왕이라는 타이틀을 이미 하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청사파의 장주호 그리고 홍사파의 김근호 선수가 이제 8강 첫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등편아! 선판 2선 승제로 8강전 치러지겠고요. 네. 자, 장주호 선수 5학년 학생인데 네, 홍사파의 김근호 선수가 6학년 한학년도 높아요. 네, 그렇죠. 한학년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금 당기기! 자, 밭다리 갔다가 오금 당기기에 밀어치기 성공시킵니다. 깔끔하게 네, 첫 판을 가져가는 홍사파의 김근호 선수입니다. 아, 역시 그 본인의 주특기 기술인 모금 당기기를 잘 활용해서 네, 첫판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어제 경기에서도 이 모금 당기기 상대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알면서도 저 모금 당기기를 피하지 못하고 오늘도 역시 장주호 선수마저도 한 판을 먼저 내줬습니다. 모금 당기기에 한 밀어치기인데 네,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기술을 알고도 당한다는 얘기는 그 기술의 완성도가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술의 완성도도 높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금 당기기라는 것이 이 팔의 힘이 좋아야만 상대의 그 다리를 잡고 당길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팔과 다리 쪽이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팔 힘이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이 오금 당기기를 쉽게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첫 판을 가져간 홍사빠 김건우 두 번째 판. 자, 다시 역시 오금 당기기. 오금 당기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자, 버티고 자, 있어요. 버티고 있습니다. 장주호 버텼어요. 기회가 올 겁니다. 자, 뿌려치기. 뿌려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밀어치기. 장주호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 아, 장주 선수가 두 번째 판 잡았어요. 그렇죠. 첫 번째 판에 똑같은 패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네, 한 판이었습니다. 자, 몸 당기기 한 밀어치기 네, 첫 판을 내줬던 그 기술을 네, 다시 김근호 선수가 썼는데 이번에 네네, 장주 선수가 버텼습니다. 네, 버텼어요. 여기에서 이제 버티다 상대방의 중심이 뒤로 이동하니까 밀어치기로. 바로 밀어서. 네. 야, 장주 선수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네요. 이 한 예, 학년 위인 형아에다가 어제 또 이 씨름왕을 차지했던 김건우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아, 좀 웃음을 보이고 있는데. 자, 송인환 감독도 이제 해볼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5학년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 바라볼 그럼요, 수 있거든요. 예. 장주호 선수는. 자, 1대1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인데요. 첫째 판부터 이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씨름왕을 이기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아, 왼쪽 없다. 좋아. 자, 자, 과연 김근우 선수가 또 어떤 공격을 시작할지 마지막 세 번째 판 시작합니다. 자, 또 다시 옥당기기 밀어치기. 아,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정사빠 김근우. 자, 오금 당기기로 이번 판은 방향을 바꿔서 네, 밀었어요. 보통 이 오금 당기기를 하면서 우측으로 밀어치기를 이 구사하는 형태였었는데 이번에는 네, 오금을 당기면서 바로 상대를 그냥 뒤쪽으로 밀었습니다. 네, 우측으로 돌지 않고 정면으로 밀어서 네, 완벽하게 제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씨름왕에 이어서 김건우 선수가 자, 이제 또 씨름왕, 비등록 씨름왕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청사파 장주호 선수도 잘 싸웠는데 예, 아쉽게 김건우 선수에게 패하면서 네, 김건우 선수 이제 4강에 올라갑니다. 네.
이제 5학년 학생이 결승까지 올라왔으니까 권우가 졸업하게 되면 우리 장주호 선수가 내년에는 기대해볼만 하겠죠.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예. 시름왕을. 자, 이렇게 8강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났고 이제 8강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충북 삼보초등학교 선수들끼리 이제 경기가 치러지겠는데 먼저 최윤호 선수예요. 네, 충북 삼보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요. 네. 이쪽에서 삼보초등학교에서 감독이 지금 강문성 감독이 혼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선수가 모두 삼보초등학교 학생이어서 네. 감독이 몸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청사파 쪽으로 갔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선수가 사전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청사파야 최윤호 선수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문성 감독이 청사파 쪽으로 갔고요. 안타깝지만 가위바위보에 져서 청사파 김찬율 선수 혼자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코치진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네. 청사파 쪽으로 강문성 감독이 갔고요. 자, 세강 두 번째 경기 같은 충북 삼보초등학교 네. 선수끼리 대결입니다. 최윤호 선수예요. 네, 현재 6학년이고 153cm의 체중이 49kg입니다. 밧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고요. 상대 김찬율 선수는 신장 163에 46kg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판 서로를 너무 잘 알죠. 예. 네, 늘 이제 훈련을 같이 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탐색전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슬슬 보면서 네. 기회를 엿보기 두 선수예요. 신장에서는 홍사빠 김찬 선수가 한 10cm 정도 더 큽니다. 네, 그렇죠. 체중도 약 체중은 이 최윤호 선수가 3kg 정도 더 나가고요. 그렇죠. 자, 지금 다리 기술 안다리. 자, 빠졌습니다. 김찬율 안다리를 노려봤고 자, 안다리. 자, 빙빙 돌아요. 자, 안다리 기술 시도하는 즉시 청사파 김찬율이 밀어치기로 대치 기술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 초반에 어떤 좀 눈치 작전이라고 할까요? 좀 분위기를 탐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매일 같이 이제 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네. 이 무슨 기술을 할까 막 돌면서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아.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김찬율이 안다리를 들어왔는데 네. 예, 바로 밀어치기로 대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찬율 선수의 왼쪽 어깨 쪽이 좀 먼저 닿은 것 같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기술, 네. 네, 기술이 들어가는데 안다리 기술이 들어갔어요. 네. 네. 자, 청사파 최윤호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가면서 1-0 앞서갑니다. 신장에 좀 열세를 좀 극복을 하고 있는 최윤호 선수입니다. 네, 최윤호 선수가 체중은 또 3kg이 더 나가고 그렇죠. 있어요. 홍사빠의 김찬율 선수보다. 자, 강문성 감독의 모습이에요. 네.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제자 두 명이 동시에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그렇습니다. 한쪽이 앉아 있다는 게. 네. 다리 사빠가 좀 빠졌는데요. 다시 일어서서 자, 잡았습니다. 두 번째 판. 다시 돌면서 탐색전을 하고 있고요. 자, 배지기. 앞다리. 자, 앞다리도 빠졌습니다.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같은 학교에서 매일 뭐 훈련하는 이 러닝메이트이기 때문에 네. 눈치싸움이 대단한데요. 서로의 기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배지기. 자, 앞다리. 앞다리 또 빠지는군요. 네. 너무 잘 알아서일까요? 네. 기술을 보는 순간 다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네. 자, 20초 남았어요. 20초 남았습니다. 자, 본인의 주특기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성공. 최윤호 선수가 두 번째 판도 가져갑니다. 아, 김찬율 홍사파 김찬율 선수 너무 망설였어요. 본인의 주특기 기술 오금 당기기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자, 결국 최윤호 선수가 4강에 올라가면서 직전 끝난 승자 김건우 선수와 4강에서 이제 경기를 갖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김찬율 선수가 이렇다 할 만한 어떤 그런 과감한 공격을 못했어요. 첫 판을 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렇죠. 그냥 본인의 주특기 기술이 오금 당기기도 있거든요. 네. 오금 당기기도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씨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 지금 뭐 세레머니도 하고 내려가고 여유가 있습니다. 최윤호 선수. 네. 자, 이렇게 8강 두 번째 경기 최윤호 선수가 승리하면서 4강에 올라갔고 이제 세 번째 경기 비등록
어린이 씨름왕 8강 경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김범희 선수와 박범주 선수인데 또 강문선 감독이 좀 고민이 있으시겠어요. 또 같은 학교 선수 두 명이 또 대결을 갔습니다. 네, 또 이 청사파 김범희 선수가 가위바위보를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청사파 쪽으로 강문선 감독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것은 뭐 강문선 감독이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감독님은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위바위보를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이긴 선수 쪽으로 네 가위바위보를 이겨서일까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해맑은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범희 선수. 그러니까 3보 초에 네. 이제 박범주 선수가 이제 입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일단 가위바위보에서 1패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씨름은 어떻게 될지. 자 신장은 167cm, 51kg 체중이고요. 주특기는 안다리 기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사승급에서 2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는 그렇죠. 선수입니다. 예. 어쨌든 어제 네. 개인 타이틀 2위를 또 박범준 선수가 가져갔기 때문에 네. 만만치 않은 실력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가위바위보는 일단 한 판을 이겼고요. 네. 우리 김범희 선수. 첫 발을 잡는 과정에서도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친구잖아요. 같은 네. 6학년. 그렇죠. 6학년 친구죠. 예. 신장은 김범희 선수가 3cm 큰데 체중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자, 팔 뺐습니다. 잡았고요. 자, 40kg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죠. 저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김범희 선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죠. 네. 자, 기회 안 들어가요. 네, 오른팔로서 상대방의 지금 왼팔을 딱 감아지는 모습을 보시면은 상대방을 저 힘을 못 쓰게 왼팔을 아하. 제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패지기 성공! 힘으로 김범희 선수가 지금 강하게 좀 떨어졌을까요? 좀 충격이 있어 보이는 박범준 선수인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네. 네, 조금 부딪혔던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죠? 네. 아, 좀 충격이 있는데 돌봐줄 지금 감독이 없습니다. 아. 네. 부신께서 그러니까요. 지금 네, 최성섭 부신께서 예. 선수를 좀 돌봐주고 계시는데요. 3보 초등학교에서 다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한 명뿐이셔서 네. 지금 홍사파 박범주 선수 쪽으로는 앉지를 못하셨어요. 네. 이거 잘하면 또 결승전에서도 또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3보 초등학교 학생이 두 명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배지기로 네. 김범희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갑니다. 일단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두 선수 체중 차이가 47kg이나 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어제 사승급에서 2위를 차지했던 박범준 선수지만 첫 번째 판은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어떨지. 자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자 또다시 있어요. 돌면서 팔을 뺐습니다. 자 삿발을 잡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리 삿발 쪽을 잡고 있는 박범준 선수예요. 자 지금 박범준 선수가 허리 삿발 쪽을 좀 잡으면 좋을 텐데 아, 네 잡았네요 이제. 네. 자 잡채기 기술. 잡채기 기술이 좀 자 힘으로 밧다리! 밧다리! 아 힘으로 안 넘어가요. 자 상대가 너무 큽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47kg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밧다리를 갔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김범희가 본인의 무게 지금 두 배거든요. 네. 자 배지기. 자 잡채기. 박범주.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팔을 빼서 삿발을 잡았으면은 저렇게 상대방의 중심을 이용해서 잡채기 기술이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상대 중심이 반대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반대편으로 또 네. 잡치기 기술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 이 밧다리가 초반에 네. 안 들어갔고 지금 팔이 완전히 제압이 됐죠. 네. 네 김범희 선수 모습을 보면은 네 팔이 벌려지지도 못하고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두 번째 판을 박범준 선수가 가져갑니다. 1-1. 네, 지금 이런 장면이 어린이 씨름왕 대회에서 연출이 되는 장면이죠. 네. 체급 차이가 47kg이나 나는데 이렇게 체중을 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는 선수가 이 큰 선수를 맞이해서 이 기술로서 승부를 내는 네, 이게 씨름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같은 제자를 바라보는 강문성 감독은 어떤 생각일지. 네. 아,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판. 네, 또 팔을 제압했습니다. 잘 잡았고요. 반다리! 자, 배지기나 배지기 잡채기. 반다리! 성공! 반다리! 성공이에요. 아, 주심이 장애 경기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했군요.
야, 박범준 선수의 밧다리 제대로 들어갔었는데요. 야, 이 47kg이라는 체중차를 극복하고 지금 네. 이기는 듯했는데 아, 공격자의 발이 그만 경기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씨름의 규칙은 이 공격자의 발이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면은 자, 이 부분이죠. 아, 한 발이 나갔네요. 그렇죠. 네, 왼발이 김범희 네. 선수가 넘어지기 전에 왼발을 먼저 찢었어요. 계속 세 번째 판 이어집니다. 자, 또다시 똑같은 돌아요. 패턴으로 팔을 뺐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왼팔 제압했고요. 잡았으면 이제 배직이나 잡채기 기술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박범준. 네, 돌면서 계속 기회를 찾고 있는 박범준. 네. 몸이 선수도 박범준 선수의 움직임을 자, 그렇지만 김범희 선수 만만치 않아요. 자, 밧다리 성공! 박범준입니다. 자, 47kg의 체중차를 극복하고 야, 대단합니다. 본인 몸무게 거의 두 배가 되는 선수를 상대로 네. 아, 기술로 잡아냅니다. 박범준. 어제 열렸던 사승급 2위 이 기세를 지금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체급은 다르지만 그래도 네. 결승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좀 저력이 있네요, 역시. 네. 예. 아, 좀 안타까워하는 강문성 감독이네요. 네. 어느 쪽도 좋아할 수 없고. 네, 네. 갈 수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갈별보로 이미 결정을 해놨고. 야, 네. 박범준 선수의 밧다리. 네, 정확하게 상대방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중심 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 딱 정확하게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꼼짝 못하고 크게 떨어지네요. 중심 이동을 통해서 밧다리 기술을 두 번째, 세 번째 내리익으면서 박범준 선수. 역시 강문성 감독이 좋아하지 네. 않네요. 네, 네. 그렇죠. 청사빠 제자가 이겼음에도 좋아하지 못하는 강문성 감독 아,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8강 세 번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박범준 선수가 이미 4강에 올라갔고 이제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 윤수혁 선수와 박정훈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8강전 마지막 경기죠. 네. 자, 먼저 청사빠 윤수혁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윤수혁 선수는 대구 해서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신장은 170cm, 체중은 119kg이나 나갑니다. 네. 밀어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고요. 박서준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전적은 없는 상태이고요. 처음으로 이 비등록 어린 시름왕 8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홍사빠의 박정훈 선수 입장을 하고 있어요. 네, 경상남도 가야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신장이 176cm, 체중은 81kg입니다. 지난 2021 대통령배 초등부 씨름 왕을 차지했던 선수고요. 어제 열렸던 그 반달공급에서는 3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밀어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황태혁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네. 씨름을 시작했는데 성과가 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 네. 그렇죠. 굉장히 감각이 있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통령배 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 씨름왕까지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자, 지금 홍사빠 박정훈 선수가 신장은 6cm가 큰데 체중은 청사빠의 윤수혁 선수가 무려 38kg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치판 들배지기 시도 들었어요. 자, 밀어치기! 아! 밀고 들어오는 그러네요. 윤수혁 선수를 살짝 피하면서 배지기로 네, 가볍게 한판을 따냈습니다. 자, 박정훈 선수가 아주 센스 있는 또 첫 번째 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는 경기가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자, 생각보다 경기가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이번에 좀 안 들렸고요. 청사파 네, 예. 윤수혁이 밀고 들어오죠. 이 중심을 슬쩍 피하면서 배지기 네. 형태로 네, 상대방을 가볍게 돌려서 그렇네요. 자, 기대면서 밀고 오는 선수 슬쩍 피하니까 본인의 어떤 힘을 본인이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상대의 중심을 상당히 잘 이용을 하는데요. 자, 접재판을 홍사파 박정훈 선수가 가져갔어요. 역시 씨름왕답게 좀 여유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청사파 윤수혁 선수. 본인의 체중을 이용하기보다는 좀 삿발을 당기면서 상대를 자신의 몸에 붙여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 뒤에 이제 좀 체중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첫 판과 같이 다시 박정훈 선수에게 기대듯이 힘을 쓴다 하면은 박정훈 선수는 반드시 그 힘을 이용해서 또 다른 기술로 이 한 판을 더 따내려고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자, 또다시 밀어치기 3판에 당겼어야 되는데 잔체기로 잡채기 성공. 박정훈. 야, 박정훈 선수가 네. 경기 참 잘 풀어가네요. 아, 황태혁 감독이 박정훈 선수 지도 참 잘했는데요. 네. 자, 본인보다 거의 뭐 40kg 이상 되는 네. 윤수혁 선수를 상대로 2대0으로 깔끔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 박정훈 선수 땀도 안 흘리고 지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상대방의 힘만을 이용해서 아, 정확하게 아, 황태혁 감독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길 줄 알았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비등록 어린이 씨름왕 8강 4경기가 모두 끝이 났고요. 김건우, 최윤호, 그리고 박범준, 박정훈 선수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비등록 8강 경기가 이어졌고 이제 등록 선수의 8강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등록 선수는 대한씨름협회의 정식으로 선수 등록을 한 친구들이 경기를 펼치는 이 8강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부 8강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홍건호 선수와 강민상, 그리고 김대원, 손재민, 정선호 선수와 유진효 선수가 붙고요. 또 김재준 선수와 전민기 선수가 승부를 가리겠습니다. 네, 지금 좌측에 강민상 선수와 우측에 정선우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어제 열렸었던 반달공급 등록부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선수가 현재 8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8강 첫 경기 경기 매화 초등학교의 홍건우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건우 선수 신장은 168cm고요, 체중은 62kg입니다. 오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이 21년 선수권 용장급 1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김승수 감독이 지도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죠. 네. 강민상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바로 어제 열렸었던 반달곰급 씨름왕 강민상 선수입니다. 네. 174cm의 신장에 116kg 체중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 이외의 전적이 많지만 바로 어제 열렸었던 반달곰급에서 이제 뒤에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경기의 정선우 선수를 이기고 씨름왕이 네, 됐죠. 어제 그 장면이죠. 네. 예. 강민상 선수가 정선우 선수를 꺾고 예. 반달공급 씨름왕으로 등극하는 장면. 네, 예. 또다시 아무리 봐도 진짜 해설자 입장에서도 속이 많이 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강민상 선수가 오늘 대회 마지막 날 또다시 씨름왕을 목표로 네. 8강 경기를 또 치르겠습니다. 만약에 강민상 선수가 오늘도 이 등록부 씨름왕이 된다면 대회 2관왕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이번 대회 뭐 주인공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에는 크게 이제 사진이 씨름왕들의 사진이 걸리게 되는데 네. 아마 이제 여기서 씨름왕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사진을 강민상 선수가 본인의 사진으로 이렇게 갈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무게 체중은 지금 54kg 정도 이 강민상 선수가 더 네. 나갔고요. 체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도 같은 6학년이지만 체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홍건우 선수도 이 선수권 용장급 1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 네. 강민상 선수 삿발을 네, 잡고 상대를 민다고 해서 네. 시작 전에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 수채판 착합니다. 자 들배지기 들었어요. 자, 들배지기 네, 가볍게 들배지기로 한 판을 가져갑니다. 자, 가볍게 성공하는 강민상. 사실 홍건우 선수도 네. 지금 몸이 뭐 근육량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좀 비율도 좋은 선수 임에는 확실한데 네. 아무래도 강민상 그렇죠. 선수 옆에 있으니까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네. 예. 이 전문 선수로서 선수권부에서 용장급에서 1위를 차지했던 예. 선수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네. 저렇게 그냥 두 다리가 모두 번쩍 들려서 그러니까요. 아. 네. 힘이 대단합니다, 정말. 예. 아, 이 강민상 선수는 모래 판에서 나왔을 때 표정과 올라가서 표정이 너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모래 판에서는 거의 성인처럼 네. 승부욕이 상당한 선수로 보이고요. 네, 웃음기가 싹 가신 얼굴이고요. 네. 내려오면 또 다시 웃고 그렇습니다. 자, 첫 판을 네. 홍건우 선수가 내줬습니다. 들배지기 공격을 당했고
주기술이 이제 오금 당기기인데 강민상 선수의 다리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오금을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판 네. 출발합니다. 다시 야, 또 다시 아, 자 들배지기를 하다가 잡채기로 네, 잡채기로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판도 가볍게 가져가는 강민상. 역시 우승 후보답게 네, 8강 첫경기 깔끔하게 잡았어요. 네, 해맑게 웃으면서 또 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또 보시면은 상대방을 들려고 하자 들리지 않으려고 네. 이 홍건우 선수가 자세를 뒤쪽으로 낮췄거든요. 그렇죠. 그 힘을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잡채기로. 자, 씨름을 우리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렇게 상대방의 무게중심이라든지 상대방의 힘의 방향을 잘 파악을 하고 상대의 힘을 많이 이용을 해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이게 선수들 사이에서도 강민상 선수, 뭐 정선우 선수 유명할 거예요. 예. 네, 친구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고요. 네. 네. 씨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강민상 아, 그래요? 선수. 예. 네. 아, 리더 역할도 하는군요. 네. 예. 자, 이제 8강 두 번째 경기. 먼저 경남 계룡초등학교의 김대원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대원 선수는 신장이 170cm고요. 체중은 63kg입니다. 오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올해 열렸었던 회장기 용장급 1위, 대통령기에서 용장급 1위, 그리고 시도대왕에서도 용장급 1위, 3관왕을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네, 양삼원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이에 맞서는 홍사빠, 또 손재민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상남도 계룡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신장은 173cm, 체중은 115kg입니다.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올해 열렸었던 회장기 장사급에서 3위, 시도대항에서 장사급 3위, 3위를 두 번이나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네. 양삼훈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뭐 같은 지금 계룡초등학교 네. 선수가 되겠고, 네. 아, 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또 친구끼리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아, 이 두 선수도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김대원 선수가 63kg. 아, 손재민 선수가 115kg. 아, 52kg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 예. 52kg입니다. 가장 체급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그렇습니다. 두 선수끼리 대결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아, 53kg의 체중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김대현 선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재판 자, 들어서, 들었습니다. 자, 들어서 들배지기. 자,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자, 자, 오금 당기기. 자, 오금 당기기 들었습니다. 오금 당기기 됐어요. 오금 당기기 자, 성공. 야, 손재민의 들배지기를 막은 이후에 다시 본인의 주특기 오금 당기기로 첫 판을 가져가는 김대원 선수입니다. 자, 지금 상대 115kg이라 들었어요. 아, 지금 그 한쪽 다리를 네. 들었는데 힘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자, 들배지기 손재민 했지만 잘 피했고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바로 앞무릎치기에 이은 오금 당기기로 상대방의 다리를 꼼짝 못하게 제압한 후에 장외로 안 넘어가죠. 네, 손재민 예. 선수 밀어치기에 그렇습니다.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네. 자, 아. 김대원 선수 대단한데요. 자, 바로 씨름이란 게 이런 것이거든요. 비록 이 체중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기술로서 승부를 본 이 손 저 김대원 선수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모두 본인의 주특기를 한 차례씩 선보이긴 했었지만. 네. 김대현 선수가 오금 당기기로 첫 판을 가져갑니다. 자, 이거 손재민 선수로서는 좀 기분 나쁜 첫 판을 내주게 됐어요. 네. 두 번째 판 어떨지. 자, 1대 0 한 점 앞서 있는 김대원. 자,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다시 드리기. 안타리 안타리 성공.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김대원 선수 안타리 기술을 정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들배지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다리로 역으로 공격했어요. 그렇죠. 네. 들배지기를 하려는 속도보다 안다리 기술이 더 빨리 들어갔죠. 자, 김대현 선수가 손재민을 꺾고 이렇게 되면서 네. 4강에 올라갑니다. 자, 들배지기 하는 순간 안다리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대현 선수 기술력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자, 안다리 걸기가 사실 본인보다 이 체중이 많이 나간 선수들에게 걸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우리 반달곡 선수들은 몸통이 두껍습니다. 그것도 숙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가 들어갈 틈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좀 작아요. 아하. 그래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 그 조그만 공간을 다리로 넣어서 안다리 기술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제 8강 세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또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경기 그렇죠. 용인초등학교의 정선호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선호 선수 어제 반달곰급 결승전에서 아쉽게 그 강원도 원통초등학교의 강민상에게 무릎을 꿇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신장은 183cm, 체중은 120kg이고요. 주특기는 들배지기입니다. 어제 결승전에서 이제 허리 쪽을 이제 두 번이나 좀 크게 부딪히면서 충격이 있었던 정선호 선수인데 네.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홍사빠 위준현 선수가 입장합니다. 네, 대구광역시 사수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네. 170cm에 97kg이고요. 올해 열렸었던 회장기 장사급에서 2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박서준 감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위준현 선수도 올해 이 회장기에서 장사급 2위이기 때문에 네. 또 만만치 않은 또 힘을 또 갖고 있는 선수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입상 전적이 있기 때문에 네.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죠. 자, 일단 뭐 경기장에 걸어 들어오는 모습과 이렇게 봤을 때는 허리 쪽이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정선호 선수. 자, 오늘은 눈물이 아닌 웃음을 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회 그때는 네. 이제 그 당시 비등록부 선수였는데 그렇죠. 어린이 시름왕으로 등극했었던 정선호 이제 등록부에서 8강 경기를 갖겠습니다. 네, 취미 활동으로 하다가 이제 씨름의 매력에 푹 빠져서 네. 선수 등록을 한 선수죠. 자, 첫째 판 출발합니다. 자, 들배지기 정선호 성공. 왼 들배지기 성공시키는 정선호 선수입니다. 자, 상대도 장사급 2위 선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요. 네. 들배지기로 가볍게 한 판을 먼저 따내갑니다. 아마 위준현 선수도 들배지기 네. 예상을 했을 텐데 그렇죠. 아, 힘으로는 지금 일단은 기세를 네. 좀 뺏긴 것 같아요. 네.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경기 시작과 동시에 그냥 뭐 두 번이 번쩍 들려 올라왔어요. 네. 아우, 네. 가볍게 뭐 네. 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승리하는 정선호. 첫째 판을 가져갑니다. 네, 위준현 선수도 97kg이나 그렇죠. 나가는 네. 선수인데요. 너무 가볍게 들어서 넘기니까. 사실 위준현 선수가 저렇게 붕 뜨는 경험 꽤 많이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정선우 선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힘과 힘의 대결. 네. 첫 판을 가져갔던 청사빠의 정선우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판 준비합니다. 자, 이번 판에 들배지기 잘 피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홍사빠 위준현. 자, 일어났습니다. 네, 상대의 오른쪽 방향으로 빠르게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다시 자, 팔 빼고 들배지기 성공. 또 알고도 당했던 네. 위준현 선수예요. 이번에는 팔을 빼면서 상대방과 장기전 형태로 가보고자 했는데 홍사빠 네. 위준현 선수 역시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예상대로 일단 네, 정선호 선수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4강으로 올라가는 정선호. 네. 일단 무엇보다 뭐 경기 중간이라도 이 허리 쪽에 좀 통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좀 다행이네요. 네. 예. 오늘 웃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 좋은 컨디션을 일단 유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현태 감독도 네. 연착륙을 하면서 자, 이제 아, 경쟁자 강민상 네, 영원한 네. 라이벌 그렇죠. 네, 강민상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4강에 올라와서 지금 여유 있게 네. 경기장 밖에서는 저렇게 잘 웃는데 경기장만 올라온 거 무서워요. 예. 네, 눈빛이. 자, 이제 8강 마지막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김재준 선수와 전민기 선수의 8강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등록부 씨름왕 자리 준결승전 마지막 자리네요. 네. 두 선수 중에 이제 한 선수가 올라갈 텐데요. 어쨌든 등록부에서는 예상대로 네. 지금 4강 진출자들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고요. 네. 강민상, 김대원, 그 직전 경기 끝난 정선호 선수까지 네. 이제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김재준 선수와 전민기 선수가 이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먼저 청사빠 김재준 선수가 입장합니다.
네, 충청북도 진천 삼수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신장은 160cm, 체중은 60kg이고요.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반달공급에서 3위를 차지한 그렇죠. 전적이 있습니다. 네. 작년 9월에 본격적으로 씨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올해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홍사빠 전민기 선수예요. 네, 울산광역시 양지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신장은 174cm, 체중은 63kg입니다.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열렸었던 대통령기 대회에서 용자급 2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네. 앞선 선수권 대회에서는 용사급에서 1위를 또 차지했던 전적이 있고요. 올해 용사급에서는 거의 뭐 결승 무대는 거의 단골이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모든 대회에 지금 결승전은 예, 모두 올라갔습니다. 자, 김재준과 전민기. 딱 경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홍사파의 전민기 선수의 경력이 좀 화려한 편이긴 한데 네. 김재준 선수는 이제 올해부터 좀 성과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과연 어느 선수의 이 성장 속도가 빠른지 이 대회를 통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판 2선승제의 그 첫째 판. 출발합니다. 자, 들배지기. 팔을 뺐고요. 들배지기 성공. 자, 전민기 선수가 먼저 들배지기를 시도를 했었는데 네. 상대를 처리하지 못하고 내려놓자마자 이 청사파 김재준 선수가 밀어치기로 전민기 선수의 무릎을 먼저 꿇쳤습니다. 자, 첫 판을 가져가는 김재준. 네. 자, 여기에서 들배지기는 먼저 잘 뽑아 들었거든요. 네. 아, 근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상대방이 들배지기에 밀어치기로 네,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김재준 선수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네. 밀어서 네. 연속 기술을 성공시켰던 김재준. 아, 김재준 선수가 어제 그 3위 네. 그 흐름을 또 이어갑니다. 지금 상대 전민기 선수가 만만치 않은 선수거든요. 예. 그렇죠. 결승전에 이 여러 번 진출을 했던 선수고 그것도 올해 대회였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분명히 선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인데 전민기 선수. 우선 이 상대로 잘 싸우고 있습니다. 김재준 선수. 네. 자, 첫 판을 청사파 김재준 선수가 잡았고 네,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자, 다시 밧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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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다리. 아, 지금 주심이 네, 판정을 못 내렸습니다. 지금 김진 선수의 네. 이 머리 쪽과 그렇죠. 전민기 선수의 등 쪽인데요. 네. 지금 밧다리 기술이 걸려서 김재준이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머리카락과 아, 팔쪽도 팔꿈치. 있네요. 아, 팔꿈치가 예준 선수의 자, 네. 아, 머리카락과 팔꿈치인데요. 홍사파 팔꿈치가 다 청사파 승입니다. 그렇네요. 청사파 김재준 선수가 두 번째 판도 가져갑니다. 아, 전민기 선수로서는 좀 충격적인 패배가 아닐 수 없어요. 아,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 씨름의 경기 규칙이 이 머리카락 포함해서요. 그리고 위에 신체 부위가 모래판에 어느 선수인지 먼저 다음 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지만 밧다리. 네, 이게 팔꿈치와 머리카락이었는데 팔꿈치가 먼저 닿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부의 8강 네.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 4강 진출자들이 예, 결정이 됐고 강민상, 김대원, 그리고 정선우, 김재준 선수가 4강에 올라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어린이 씨름왕 준결승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고성입니다. 네, 다시 경남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제13회 전국 어린이 씨름왕 대회. 오늘 비등록부와 등록부 이제 씨름왕이 결정이 되겠는데 8강 경기가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4강에 진출을 한 4명의 선수들 모두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비등록 4강 경기 치러지겠습니다. 자, 이제 등록부, 비등록부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올해 씨름왕의 자리를 놓고 이제 총 이제 8명의 선수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등록부 준결승 개진표입니다. 김건호 선수와 최인호 선수가 올라와 있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박범준 선수와 박정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명의 선수들 중에는 이 김건우 선수, 그다음에 박범준 선수, 박정훈 선수 모두 이 주요 전적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 홍사빠를 메고 나올 최윤호 선수는 아직까지 입상한 전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주요 전적 첫 줄을 쓰게 될 선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비등록부 이제 4강 경기 진행이 될 텐데요. 류재원 주심, 또 김주열, 또 이근식 부심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자, 4강전을 관장할 네. 주 부심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 어제 이근식 부심 활약을 많이 했죠. 아, 그럼요. 이제 장애 경기 큰 부상을 네, 막아주셨어요. 많이 네.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근식 부심이 있었기에 오늘 정성호 선수가 경기를 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비등록 4강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먼저 김건우 선수입니다. 네, 앞선 8강전 경기에서 부산의 연서초등학교 장주 선수를 이기고 지금 올라와 있고요. 네. 신장이 163cm, 68kg, 무금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반달공급 씨름 왕을 차지했던 선수죠. 그렇죠. 네. 8강에서 2-1로 장조를 꺾고 올라와 있는 선수고 이에 맞서는 최윤호 선수예요. 네, 충북 삼보초등학교 아까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네, 감독님을 차지했던 선수죠. 네. 네. 신장은 153cm, 49kg이고요. 밧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문성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선수죠. 8강에서는 같은 팀의 김찬율 선수를 2-0으로 꺾고 네. 4강에 올라와 있군 최인호 선수입니다. 네. 자, 역시 4강 경기도 뭐 3판 2선승제로 치러지겠습니다. 자, 청사빠 최인호 선수 오금 당기기와 함께 이 밀어치기를 아주 잘하는 선수인데요. 네. 아, 이 지금 최윤호 선수는 주특기가 밧다리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밧다리 기술과 오금당기기가 만났는데 자, 어느 쪽이 기술이 지금 빨리 들어갈지가 이 승부의 그 주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강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자, 오금당기기가 빨랐어요. 오금당기기 그렇죠. 아, 벼락같이 네. 최윤호 선수의 발을 오금 쪽을 잡았던 김근호 네.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술입니다. 오금 당기기를 시작을 해서 밀어치기로 마무리하는 네. 지금 선수들 모두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편 그렇죠. 감독도 근데 알고도 계속 지금 저기술에 당하고 있습니다. 오금 당기기를 네. 좀 어떻게 좀 방어를 해야 될까요? 아, 팔이 와서 오금을 잡기 전에 다른 네. 기술을 빨리 시도를 아, 해야 되겠죠.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여기에서는 아, 발이 손부 아, 손보다 발보다 손이 빠르다. 그렇죠. 이렇게 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잡히면 좀 네. 쉽지 않다. 그렇죠. 지금 이 당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길 때 이 김건우 선수가요. 이 어깨로 상대방의 이 가슴하고 복부에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자세를 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예. 네. 자, 몸 당기기로 네. 자기의 주특기 기술 첫 판을 가져갔던 김건우. 사실 오금 당기기 팔은요 상대방의 다리를 잡아두는 고정의 역할을 하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상체를 잘 써야 되거든요. 자, 자 역시 또 오금 당기기. 자 밀어치기. 야 이거 알고도 당하는군요. 네. 최인호 선수가 두 판 모두 오금 당기기에 패하면서 김건우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자 어제 반달곰급 씨름 왕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자 네. 이관왕을 향해서. 선수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자, 충남 엄사초등학교 6학년 김건우 선수가 네. 어제 반달공급 씨름왕 오늘도 우승한다면 이관왕에 도전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요. 네. 오금 당기기 시작하자마자 네. 바로 오금 당겨서 네. 네. 아, 저 상체를 당기면서 상대를 우측으로 밀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바짝 당기니까 왼발도 네. 이제 끌려가네요, 같이요. 그렇죠. 예. 지금 상대에게 그 잡힌 오른다리가 돌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죠. 예. 이준이 경기 운영 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민상 선수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결승 진출자가 이제 한 명 가려졌고 이제 박범준 선수와 박정훈 선수의 4강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박범준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 박범준 선수는 충청북도 삼보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신장은 167cm, 51kg입니다. 어제 열렸던 사승급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는 선수고요. 안뜨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문성 감독의 지도를 받는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박정훈 선수가 등장합니다. 아, 역시 기술력이 좋은 선수죠. 네. 경상남도 가열초등학교 6학년 박정훈. 신장은 176cm, 아주 신장이 좋습니다. 체중은 81kg 나가고요. 대통령배, 올해 열렸었던 대통령배 초등부 씨름 왕을 차지한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밀어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황태혁 감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선수도 8강 경기 보셨던 바와 같이 더 강력한 또 결승 진출 후보가 되겠어요. 네. 자, 박정훈 선수 상대 중심을 상당히 잘 이용하는 선수고 네. 범준 선수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다리 기술을 잘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범준아 멀어져야 돼. 같은 6학년인데 네. 신체 조건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예, 네. 박정훈 선수가 신장도 지금 9cm 정도 크고요. 무게도 한 30kg 더 나갑니다. 네. 9cm 크고 30kg이 더 나가는 네. 상황인데. 자, 4강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자, 잡치기. 자, 잡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박범준. 밀어치기와 야, 박군 선수가 상대 어떤 그 무게를 네. 잘 이용하네요. 자, 지금 네. 지금 방금 패를 한 이홍사파 박정훈 선수 같은 경우 지금까지 본인보다 큰 선수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왔거든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랐어요. 근데 지금 청사빠름의 박범준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 빠릅니다. 지금 네. 몸놀림이. 아, 그래서 지금 상대방에게 그만 첫 판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자, 밀어치기는 시도했습니다. 잡치기는 잡혔고요. 오히려 밀어치기에 다시 역습을 당했어요. 네. 중심 이동이 다른 그 체격이 컸던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빨라요. 박범준 선수가. 그렇네요. 그 때문에 그런 스피드로 박범준 선수를 제압하려고 하면은 저렇게 역습당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 이 박정훈 네. 선수가 좀 휘청휘청거리면서 중심을 네. 좀 못 잡았었어요. 예. 그렇죠. 결국 박범준 선수의 밀어치기. 네. 첫 재판을 가져가는 청사빠의 박범준. 자, 상대방이 속도를 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으려면요, 이 홍사빠 박정훈 선수는 사빠를 좀 더 강하게 당겨야 될 겁니다. 네. 자, 박범준 선수는 상대방이 밀어치기가 주특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힘을 정면으로 지금도 이제 받지 않고 측면으로 돌면서 허점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죠, 재판. 돌았죠. 자, 이번에 팔 뺐습니다. 잡았고 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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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기. 박정훈. 아, 안다리가 안 걸렸어요. 예. 자, 그러면서 잡채기로 박정훈 선수가 두 번째 판을 가져갑니다. 아,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박범준 선수 지금 팔을 빼서 허리사발을 잡았으면 안다리 기술보다는 상대방의 중심을 이용해서 잡채기 기술을 하는 것이 조금 네.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네. 박범준 감독도 안다리는 안 돼 계속 이제 네.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이 선수 경력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안달인데 네. 바로 방향을 틀어서 잡채기로 네. 그렇죠. 엉덩방아를 찧었던 박범준 선수입니다. 네. 아, 표정이 안달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고. 네. 네. 자, 1대1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 결승 네. 진출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 무대로. 사실 씨름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선수들이에요. 청사파 박범준 선수는 이제 3개월 됐는데 그렇죠. 정말 놀라운 기량이고요. 박정훈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세 번째 다시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자, 성공! 박정훈! 박정훈 선수가 세 번째 판을 가져갑니다. 아, 신장과 체중을 앞세워서 한 판을 더 만회해서 네. 네. 그래도 상대에게 지금 엄지를 들어보이면서 잘했다라는 최고였다. 예, 멋있네요. 상당히 매너 있는 선수입니다. 자, 결국 네. 박정훈 선수가 2대1로 박범준을 네. 꺾고 결승 이제 김건우 선수와 씨름왕을 두고 아주 치열한 또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금 당기기의 달인 김건우와 밀어치기 박정훈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결승에서. 네. 자,
여기서 밀어치기. 끝까지 놓지 않고 네. 그렇죠. 삿발을 저렇게 끝까지 당겨야 돼요. 상대방이 도망갈 공간과 이런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박범 선수가 순간 좀 중심을 놓쳤어요. 예, 네. 여기서 예. 밀어치기 마지막까지 좀 다리 삿발을 잡았던 박범준 선수였는데 네. 예. 신장과 체중의 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박정훈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면서 김건우 선수와 이제 씨름왕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끝까지 좀 좋은 매너를 보여줬었던 네. 박정훈 선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술을 인정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등록부 결승 진출자가 결정이 됐고요. 이제 등록부 4강 경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제 그렇죠. 이어서 네. 또 이 강민상 정선우 네. 예. 영원한 라이벌 학년도 같아서 계속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평생이죠 뭐. 네. 예. 자 강민상과 김대원 그리고 정선우와 김재준 선수 예, 4강 진출자가 되겠는데 4강전 치르겠습니다. 자 먼저 4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 강민상 선수입니다. 네, 모래판 밖에만 있으면 저렇게 계속 웃어요. 네. 해맑은데요. 자 설명이 필요 없는 어제 반달고급 씨름 왕을 한 강민상 선수입니다. 네. 174cm에 116kg. 강력한 들배지기를 앞세워서 상대를 제압하고는 선수죠. 8강에서는 홍건우 네. 선수를 2대0으로 가볍게 잠재우고 네. 들배지기 두판으로요. 네.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원 선수입니다. 경상남도 계룡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170cm, 63kg. 전적이 화려합니다. 올해 열렸었던 회장기, 대통령기, 시도대항에서 이 용장급 1위를 3번이나 차지한 선수예요. 그렇죠. 네. 오금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양삼은 감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중 차이가 지금 한 53kg 정도 나는 네.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이제 김대원 선수가 어떻게 좀 극복을 하느냐. 네. 자 강력한 우승호 강민상 선수가 먼저 포효합니다. 네. 힘을 제압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김대원 선수 강한 들배지기가 강민상 선수 시작하자마자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그 들배지기를 어떻게 피할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고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어깨를 서로 대고 삿발을 잡는 순간 네. 김대원 선수는 어떤 그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아 만만치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바위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김대원 선수가 이 50kg 이상의 체중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체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들려 올라가지 않으려면은 상대방 우측으로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네. 일단 강민상 선수의 중심을 한번 흐트려 그렇죠.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둘지 강민상 선수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4강전 네. 첫 번째 경기 출발합니다. 자, 밧다리! 아, 들어오자! 들배지기 수고! 밧다리를 빠르게 네. 시도했었던 김대원 선수. 그렇죠. 네. 김대원 선수. 이번에 안 들려 올라가겠다. 그 선택이 밧다리였는데. 네. 더 빨라야 되나요? 네. 아, 지금 밧다리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강민상 선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이거 좀 김대원 선수가 해결을 해야 될지. 네. 또 웃고 있습니다. 강민상 선수가 활짝 네. 웃고 있습니다. 자, 양상훈 감독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첫 판에서의 작전은 밧다리였는데 네, 이게 안 넘어가죠. 밧다리 뒤치기 예. 안 넘어가자 바로 들배지기. 네. 크게 넘어졌어요. 한 판이네요 그냥. 네. 그냥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아. 강력한 우승 후보. 어제 등록부 반달공급에서 우승을 씨름왕으로 등극했었던 강민상. 네. 오늘 대회 마지막 날 또 씨름왕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아, 예, 강민상 선수 네.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하지만 김대훈 선수도 상당히 잘 싸워줬고 지금까지 잘 올라온 선수고 체급 본인 체급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요. 중장급에서는 네. 거의 뭐 최강자입니다. 네,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 강민상 네. 선수를 만나가지고 지금 네,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처음에서 들배지기만을 좀 잘 피해봐야 될 텐데 네. 아, 이제 자세를 낮추고 있죠. 상당히 지금 낮추면서 신중하게 삿발을 잡고 있는
청사빠 김대원입니다. 강민상 선수의 오른팔을 좀 봉쇄를 시키려고 지금. 그렇죠. 김대원 선수가 들배지기를 하려면 네. 지금 강민상 선수가 오른팔을 잘 써야 되는데요. 네. 자, 두 번째 팔 잡겠습니다. 오금 당기기. 그렇죠. 아, 못 자, 일단 피했습니다. 자, 다시 들배지기. 들배지기. 아. 아깝습니다. 청사빠 네. 김대원. 아, 최선을 다했는데 네. 오금이 안 당겨졌어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나무 뿌리를 들어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아. 강민상 선수가 등록부 결승에 진출합니다. 거의 뭐 강민상 선수의 다리는 뭐 저희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와 같은 느낌이 아닐까 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 김대현 선수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네. 네.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네. 좋았어요. 처음에 잘 피었는데 아 영락 없이 그냥 들어서 들었습니다. 끝까지 김대현 선수가 자세를 낮추면서 네. 안 들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힘으로 강민상 선수가 뽑아냈습니다. 네. 아 강민상 선수 여유 있게 네. 네. 결승에 안착을 하는 네. 강민상. 아 강민상 선수 후배들 앉아가지고 끝까지 저희 형아가 경기하는 거 네.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네요.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강민상 선수가 예상대로 등록부 결승에 올라와 있고 네. 이제 남은 한 자리입니다. 정선호 선수와 김재준 선수가 결승 진출을 위해서 4강에서 붙겠습니다. 자 강민상 기다려라 내가 네. 간다 정선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울부짖었던 아쉬움을 오늘은 네.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의지를 정선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신장 183cm 120kg 역시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어저께 아쉽게 강민상 선수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반달복급 2위를 차지했던 정선우 선수입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김재준 선수입니다. 자, 진천 삼수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인데요. 160cm에 체중이 60kg입니다. 네. 이 정확하게 정선우 선수의 절반입니다. 네. 아, 하지만 이 어제 열렸던 반달복급에서 3위를 차지했던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선수예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강민상, 정선호 다음으로 네. 3위를 차지했었던 그렇죠. 김재준. 역시 들배지기가 주특기인데 정선호 선수에게는 들배지기를 시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다른 변칙 기술을 좀 써봐야 될 텐데. 어제 반달공급에서의 네. 2, 3위의 또 맞대결이에요. 그렇죠. 예. 자, 3판 2선승제. 이미 자, 강민상은 결승에 네. 올라갔고요. 네. 자 청사빠 정선우가 120kg, 홍사빠 김재준 60kg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두 배, 자신의 두 배에 달하는 정선우 선수를 맞이해서 이 김재준 어떻게 경기를 할지. 강민상 지켜보고 있죠. 네. 네. 과연 누가 올라올지. 자 정선우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려나요? 네. 네. 자 첫 번째 판. 네.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끝나봐야죠. 김재준. 시작합니다. 자, 오금 오금 잡았습니다. 자, 들배지기. 정사파 정선우. 자, 지금 돌아갈 뻔했어요, 정선우 선수. 네, 마지막에 무릎이 좀 닿을 뻔했는데. 네. 아, 김재준 선수도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김재준 선수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네. 선수인데요. 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마지막에 정선우 선수가 몸이 돌아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네, 들어서 상대방을 자 바닥에 찍듯이 이 허리 싸움에서 예. 허리 싸움에서 버텨냈던 김재준 선수였어요. 자, 안다리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그렇죠.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아, 무릎이 먼저 나왔습니다. 무릎이 예. 먼저 나왔네요. 오, 네. 만약에 김재준 선수가 조금만 마지막에 힘을 줬다면은 이 뒤치기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네. 정선 선수가 들배지기로.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아, 이 각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표정이 네. 강민상 기다려라 내가 간다 네. 마치 네. 자, 김재준 선수가 과연 두 번째 판을 어떻게 응수할지. 아, 네, 진짜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두 배 그렇죠. 가까이 나는데 네. 자 김재준 선수 하지만 이 씨름이라는 것은 기술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번 판은 뭔가 머릿속에서 이 정선우 선수를 제압할 요수가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판을 정선우 선수가 가져갔고요. 네, 두 번째 판. 자, 왼무릎 세웠고 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판 준비. 자, 출발합니다. 아, 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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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선수가 두 번째 판도 가져갑니다. 아, 마지막에 안타깝네요. 김재주 선수의 다리 기술이 네. 있었는데 아, 이 절반에 가까운 그 무게 차이를 극복을 결국 못했어요. 아, 네. 네. 자, 결국 정선우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면서 역시 강민상 정선우의 결승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또 커다란 리벤지 매치가 네. 성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밧다리로 아, 네. 바로 들어갔어요. 들린 야. 상황에서 밧다리를 끝까지 했는데 네. 결국 힘으로 들렸고요. 네, 일단 홍사아빠 김진우 선수 밧다리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정선우 선수에게 밧다리 건다는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계속 흔들렸거든요, 정선우 네. 선수가요. 밧다리가 걸리면서. 네. 참 저 60kg라는 체중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 황경수 회장과 설창원 부회장 앉아서 이 어린 꿈나무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결승 진출자들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잠시 후에 결승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고성입니다. 다시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아, 오늘 뭐 날씨도 좋고요. 네. 아, 경남 고성에서 어제 오늘 전국 어린이 씨름왕대회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등록부 비등록부의 최종 결승 진출자들이 가려졌습니다. 네. 자 먼저 비등록부 결승전부터 시작이 될 텐데 등록부에는 예상대로 이제 강민상 선수 보시는 선수인데 강민상 선수 어제 이 반달공급 우승자인데 네. 오늘도 결승에 진출을 해 있고 정선우 역시 선수. 상대 맞수는 정선우 선수입니다. 서로 지금 반대편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네. 네, 결승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아, 되네요. 오늘도 네. 아주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그 앞서서 비등록부 어린이 씨름왕 이제 결승전을 치르겠습니다. 김건우 선수와 박정우 선수가 결승전에서 붙겠습니다. 자 김근호 선수가 8강에서 네. 2대 1, 4강에서는 최현우를 2대 0으로 잡았고 네. 박정훈 선수도 가볍게 결승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심판진들 조대현 주심과 최성섭 그리고 박상원 부심이 결승전 판정을 하겠습니다. 자 김건우 선수와 박정훈. 김건우 선수는 어제 그 반달공급에서 이 씨름왕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경기 이기면 이제 이번 대회 2관왕에 또 오르게 되겠어요. 그렇죠. 김건우 선수입니다. 55kg 이상급인 반달공급에서 어제 우승을 차지한 김건우 선수입니다. 네. 충청남도 엄사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163cm, 68kg 오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오금 당기기에 밀어치기로 그렇습니다.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어제 반달공급 실은 왕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뭐 네. 무기는 이미 상대방이 다 알아요. 네, 네. 이미 다 이제 공개를 하고 그렇죠. 다 이거를 가지고 싸운다. 막아봐라. 네. 근데도 상대들이 지금 못 막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강력한 또 우승 후보입니다. 박정훈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오금 당기기의 밀어치기를 김건우 선수가 가지고 있다면 박정훈 선수도 만만치 않은 밀어치기를 공격 기술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경상남도 가야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176cm에 81kg 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6학년 학생인데 네. 신장 차이가 좀 크죠? 13cm 박정훈 선수가 더 크고요. 네, 어제는 이 반달공급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우승자와 3위의 재격돌이 이어지는데요. 자, 비등록부 네. 씨름왕 결승전. 김건우 선수와 박정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지금 김건우 선수는 박정훈 선수가 상대적으로 키가 큽니다. 네. 네. 자 오금당기기와 밀어치기와 주특기. 오금당기기를 할 것 같은데요 또. 자 첫째 판 결승전 시작합니다. 자 오금당기기 자 기회를 주지 않고 밀어치기. 자 대지기 성공시키는 김건우. 김건우.
자, 처음으로 다른 기술로 이겼습니다. 거의 되치기 형식으로 배지기가 들어갔어요. 이거 선수들이 지금 작전을 계획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경기였는데요. 자, 홍사빠의 박정훈 선수 시작과 동시에 삿발을 당기면서 상대가 오금을 잡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밀어쳤죠. 네. 그런데 김건우 선수 뒤로 일단 물러서는 듯 하면서 네, 오금을 당기고 물러서는 듯 하면서 상대방의 미는 힘을 이용해서 자, 배지기로 가볍게. 네. 먼저 따냅니다. 영리한 플레이예요. 홍사빠 그렇죠. 김건우 선수. 역시 반달곰급 시르망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몸의 중심을 바꾸면서 네, 그렇죠. 김근호 선수가 배지기로 예. 네. 아. 멋진 첫 재판이었어요. 자, 지금 김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힘은 약 30%도 들어가지 그러니까요. 않은 것 같아요. 예. 상대의 힘 70%를 이용을 해서 지금 넘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작전을 첫 판을 가져가는 김근호 네. 작전을 잘 짜야 되겠죠. 박정훈 선수 신장과 체중만을 앞세워서 김건우 선수를 밀면은 저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한 판을 더 딴다면 이관왕을 느끼길 수 있는 김건우 선수 청사빠고요.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자, 3판 2선승제로 치러지는 비등록포 결승전. 자, 김건우 선수 대회 2관왕까지 이제 마지막 한 판만을 남겨놨고요. 네. 정훈 선수는 두 판을 이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발 시작했죠. 오금 당기기 시작했고요. 밀어치기. 당기기.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잡치기. 성공. 김건우 선수가 시르망으로 등극합니다. 2등록부 시르망으로 올라서는 김건우 선수입니다. 아, 박정훈마저도 이 김건우 선수의 오금 당기기, 밀어치기. 어제 다 알고 있는 기술인데 어제의 시르망 네. 오늘의 또 시르망 2관왕에 오르는 김근우 선수입니다. 자, 이 김근우 선수가요 대단하네요. 네. 힘도 많이 안 주고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오금을 잡았을 때 이 어깨가 상대방의 이 가슴과 복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압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상대방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볼까요? 자, 오금을 잡았는데 지금 가슴 쪽에 압박이 가고 있어요. 박정훈. 아, 네. 지금 상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명치 있는 쪽에 어깨가 확 밀착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보셨을 공간을 텐데. 안 주거든요. 네, 그렇죠. 예.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못 썼어요. 박정원 선수가.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네, 오금 당기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네. 김건우 선수가 비등록부 시르망에 등극하면서 이번 대회 2관왕에 오릅니다. 자, 서석호 감독에게 네. 네. 바로 달려가는 김건우. 기술을 저 하나만 배우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끝까지 처음부터. 뭐 첫 판에서는 네. 뭐 배지기로 또 이겼으니까요. 네. 네. 자, 이렇게 비등록부 시르망이 결정이 됐고 이제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입니다. 등록부 어린이 시르망 결승전 치러지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두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네. 네. 강민상, 정선우 선수. 어제는 강민상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이 시르망의 자리를 내줬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 열렸었던 경기는 55kg 이상 반달곰급 시르망이었다면 오늘은 체급에 관계없는 무체급 시르망을 뽑는 한 판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강민상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반달곰급 달공급 시르망을 차지했던 강민상 네. 선수 여유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74cm, 116kg 좌측에 들배지기로 하고 있고요. 어제 시르망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자, 강민상. 네. 어쨌든 뭐 어제 이겼지만 영원한 네. 맞수기 때문에 네.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2관왕 되면 뭐 강원도 원통초등학교는 거의 네. 뭐 축제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경기 직전에 강민상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또 이 마음가짐일지 궁금한데요. 자, 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민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관왕에 도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정선우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 각오가 어떠십니까? 꼭 이기겠습니다. 어제는 어떤 점이 공략이 잘 된 것 같으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해서 이긴 것 같은데. 항상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기선 제압이 잘 됐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점에 집중해서 정선우 선수를 좀 공략을 할 생각이신가요? 말하면 재미없잖아. 그래도 말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보면 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경기장 들어갈 때 포효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들어갈 때 그 소리 지르는 모습 카메라 앞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요. 들어갈 때 보여주실 건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꼭 이길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박정환소의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인터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네. 강민선 선수가 이 경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강민상 선수, 정선우 선수도 이 쉽지 않은 선수인데 네. 박지영 아나운서 너무 쉽게 보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긴장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뷰가 오니까 좀 당황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이 맞선 이제 정선우 네.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울부짖음이 오늘은 좀 웃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의지가 있을 텐데 오늘 본인의 리벤지 매치가 되겠어요. 네, 용인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정선우 선수 183cm에 체중은 120kg입니다. 네.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김현태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는 선수죠. 네. 자, 강민상 선수는 뭐 이렇할 만한 어떤 비법을 네. 공개를 안 했었는데 네. 정선우 선수는 어떤 또 마음가짐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선우 선수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민상 선수를 만난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그 다시 열심히 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사실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어제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딱 누웠을 때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멘탈을 세게 잡고 절대로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머리에 박고 잠을 잤습니다. 아, 오늘 경기 준비를 단단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김현태 감독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 그 감독님께서는 이제 허리 사빠 잡는 것을 이제 상대방이 내려가지 못하게 올리고 자세를 내려서 상대방이 이제 들리지 못하게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꼭 이기고 싶다는 각오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정선우 선수 우승을 하면 혹시나 준비해둔 세리머니가 있으신가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화이팅 많이 넣겠습니다. 네. 꼭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좋은 경기 보여주세요. 네. 네, 정선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정선우 선수도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그 좀 아쉬웠고요. 또 다치 좀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정선우 선수가 이 간밤에 좀 대단한 각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어제의 그 패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 잠을 네. 잤을 텐데요. 자, 등록부 씨름한 결승전. 강민상 선수와 정선우 선수의 결승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네. 강민상 대 정선우, 정선우 대 강민상. 6학년 동갑내기. 네. 신체 조건이 지금 정선우 선수가 약 9cm가 더 크고요. 체중은 두 선수가 비슷합니다만 강민상 선수가 약 4kg 더 나갑니다. 정선우가 120, 강민상이 116kg. 네. 신중하게 삿바 잡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강민상과 정선우의 등록부 결승전. 그 중요한 첫 재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반달곰급 씨름왕은 정삿바 강민상이 가져갔는데요. 네. 오늘 씨름왕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준비 동작을 잡고 있는 두 선수. 자, 일단은 정선우 선수 감독이 들리지 않게 자세를 낮게 잡으라고 네. 했는데요. 첫 재판 시작합니다. 자, 들배지기 강민상, 강민상 들배지기 선수입니다. 잠시만요. 네. 강민상 주심은 일단은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자신 있게 끌어올렸던 강민상 선수였는데요. 자, 아, 높게 들었어요. 네. 지금 들배지기를 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
정선호 선수의 지금, 네. 왼 팔꿈치 쪽인데요. 주심이 뒤편에 있다 보니까 선수들 네. 다리에 가려서 팔이 잘 안 보였던 모양인데요. 홍사파 선수의 팔꿈치가 지금입니다. 네, 첫판 청사파 강민상이 가져갑니다. 판정 결과도 주심의 판정. 아, 들배지기에 들렸던 정선호 선수였어요. 들배지기 성공일대요. 자, 강력한 힘으로 강민상 첫 판을 가져갑니다. 들배지기 정말 강력하네요. 네. 강민상 선수 나날이 지금 시합을 하면서도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여전히 조금 여유가 있는 강민상 선수. 시작과 동시에 네, 다리를 드는데 정확하게 정선호 선수 오른 다리 한 다리만 뽑아 들어가지고 네. 돌면서 들배지기를 성공시키는 모습. 네. 이렇게 들배지기라면 회전을 해야지 상대방을 좀 넘기기에 수월합니다. 네. 아, 지금 정선우 선수가 사발을 놓치고 방어를 해보려고 안간힘을 그렇죠. 썼지만 네. 들배지기에 그렇습니다. 자, 첫 판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아, 지금 김주영 감독 강민상 선수 들배지기를 정말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여유가 네, 있죠. 여유가 네, 있어요. 첫 판을 가져간 것도 그렇지만 아, 여유가 느껴지고요. 네, 정선우 선수의 네. 김현태 감독인데요. 네, 마음이 풀어졌어요. 네. 자, 3판 2선승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씨르망 결승전. 첫 판을 가져갔던 청사파의 강민상, 홍사파의 정선우가 두 번째 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강민상 이제 대회 2관왕을 위해서는 한 판만 더 따내면 되고요. 네. 자, 정선우 선수 어제의 서력을 만회하려면은 자, 이제 두 판이라는 경기 수가 남았는데 자, 일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보면은 강민상 선수가 정선우 선수보다는 이 뽑아드는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번도 이제 들배지기가 맞붙을 것 같은데 정선우 선수는 자세를 좀 더 낮추면 좋을 것 같고 강민상 선수의 들배지기를 피할 방법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삿발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0 한 점 앞서 있는 강민상 이제 두 번째 판 3판 2선승제로 치러지는 결승전입니다. 영란 마수 강민상과 정선우의 결승전 일어섰습니다. 자, 들배지기 역시 강민상, 강민상 뽑아들어서 들배지기 성공! 강민상 2관왕! 강민상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정선우를 꺾고 가장 높은 자리 씨름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강민상 선수가 씨름왕으로 등극을 하는데요. 네, 네, 어제 반달국급 우승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씨름왕까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씨름왕 등극 후에 느낌을 어떨지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겠고 결승 무대 글쎄요 정선우 선수로서는 리벤지 매치였는데 네, 지금 뽑아들는 힘이 강민상이 예. 낮게 출발을 합니다 정선우보다 그렇군요. 네, 낮은 위치에서 지금 다 체임을 이용해서 들고요. 이 정선우 선수 자세가 높아서 팔 힘으로만 상대를 들려다 보니까 강민상 선수에게 자꾸 밀리고 있어요 들배지기에서. 아, 강민상 선수 네, 지금 뽑아드는데 예. 벌써 중심에서부터 지금 올라갔습니다. 사발을 놓고 또 똑같은 형태로 버텨보지만 자, 강민상 선수 들배지기를 피해내지는 못하네요. 네. 어제의 승리가 오늘 경기에서도 강민상 선수가 이어지면서 네. 어제여서 2관왕 대회 마지막 피날레를 야, 완벽하게 네. 장식시키는 강민상 선수입니다. 2관왕의 포효. 그렇습니다. 자, 우승을 확정 지은 강민상 선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정은 아나운서. 네, 아직까지 숨을 고르고 있는 2관왕 강민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승 소감 길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열심히 해서 이겨서 그냥 좋기만 한데. 끝이에요? 또 부모님도 생각날 거고 우리 김주영 감독님도 생각날 거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침에 가족 카톡 보고 왔는데 이모가 화이팅을 할 거고 엄마도 응원해주고 아빠도 편하게 하라고 그냥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겨서 뭐
시합 들어가기 전에 꼭 이긴다 했는데 지지 않고 이겨서 창피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멋있었고요. 게다가 숙명의 라이벌 정선우 선수를 꺾었기 때문에 본인 역시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모두 정선우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특별히 조금 노렸던 점이나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들 때 선우가 안 들리려고 버티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숙명의 라이벌이 있다는 거는 본인이 앞으로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좀 앞으로 이 선우에게 하고 싶은 점, 하고 싶은 말, 이 앞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좀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선우한테 어제 그 경기장 밖으로 떨어뜨린 거 사과하고 싶었는데 네, 이 자리에 들어서 화나 있어가지고 하질 못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우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선우야 미안하다. 그리고 자 김주영 감독님도 숨을 죽이고 우리 강민상 선수의 경기를 어제 오늘 지켜보셨습니다. 강민상 선수는 경기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지만 정말 가슴을 졸이고 여기 앉아 계셨거든요. 하고 싶은 말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알려준 거 감사하기만 하고 챙겨주는 것도 감사하고.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두장사 25번 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꼭 그런 멋진 선수가 되길 바랄게요. 네. 강민상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강민상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선 선수를 꺾고 실망으로 등극했고요. 사실 뭐 그 경기 중간중간에 선수들끼리 어떤 치열한 승부가 있긴 하지만 아직 또 이 씨름 꿈나무들이고요. 너무 승패에 연연을 안 했으면 정순우 선수도 좋겠어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쑥스러워서 인터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아무래도. 네. 예. 어쨌든 이 강민상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긴 했었지만 정선우 선수도 같이 아주 쑥쑥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많이 좀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민상 선수는 본인이 이제 씨름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네. 정선우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배우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본인이 훈련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상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등록 씨름왕 김건우 선수 역시 어제 이어서 2관왕에 올라가게 되는 김건우 선수입니다. 네. 김건우 선수는 정말 그 좀 타고난 어떤 그런 씨름의 어떤 기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모금 당기기의 달인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네. 강력한 모금 당기기에 이은 밀어치기 이 기술 하나로 2관왕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선수들이 알고 있음에도 알고도 당하는 그 기술 정말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본인보다 네. 더 큰 체중을 가졌던 선수들을 모두 차례로 꺾으면서 그렇죠. 김근호 선수가 비등록부 가장 네.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서 2021년 비등록부 씨름왕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황소를 한 마리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 중학교 이 감독님들이 제13회 전국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등록부의 씨름왕 바로 강민상 선수입니다. 어제 반달군급에서의 우승 오늘은 전 체급을 아우러서 등록부에서 다시 우승을 기록하면서 어제 오늘 2관왕에 올라가게 되는 강민상 선수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한 번의 우승도 힘든데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이나 이 씨름왕 자리에 본인의 이름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고성에서 올해 유소년 대회 고성 이 유소년 대회가 어쨌든 신읍에서 개최하는 네. 유일한 또 유소년 대회이기 때문에 네, 어린 그렇죠. 선수들이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경기가 없었던 갈증을 올해 다시 해소하는 계기가 됐었을 것 같고 네. 넓게 보면 승패를 떠나서 건강하게 어린이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씨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쑥쑥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어제 오늘 제13회
어린이 씨름왕 대회가 이제 모두 끝이 났고 여러 가지로 선수들에게도 좋은 계기가 됐었던 이번 씨름 대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랫동안 씨름을 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나와서 아주 좋은 기량을 펼친 아주 뜻깊은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체급별 씨름왕이 결정이 됐었고 단체전 우승팀 여기 이제 오늘은 체급을 아울러서 네. 전 체급에 걸친 오늘 씨름왕 대회가 이제 성대하게 마무리됐었는데 어쨌든 이 강민상과 정선 선수의 이 라이벌 관계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군요. 그렇죠.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날씨도 좋았었고요. 어린 선수들이 커 나가는 느낌도 볼 수 있었던 또 의미 있는 대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이 고성에서 구례로 또 옮깁니다. 네, 구례에서 네. 여자 천하장사 대회가 있죠. 네. 대학부 경기와 여자 1부, 2부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구례 대회도 많은 관심을 바라면서 이번 경남 고성 대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규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